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무색하게 2월 남가주 곳곳에 기록적인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남가주 국립기상대는 오늘 LA 다운타운 최고 기온이 87도를 기록해 지난 2006년 같은 날 최고 기록인 85도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. LA 국제공항 인근 지역도 87도를 기록해 2006년 85도를 넘었고 롱비치 지역은 지난 1991년 기록했던 최고 기온 86도를 넘어 88도를 기록했습니다. 그 밖에 버뱅크 87도, 아주사 88도, 리버사이드 87도 등 대부분 지역이 90도에 육박하는 한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. 국립기상대는 지금 같은 더위가 이번 주말을 넘겨 다음 주 초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. 엘니뇨 영향으로 인한 비는 2월 말 또는 3월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.